오늘 좋은 밤. 변신. 순환. 그레고르는 저녁 무렵에야 비로소 혼수 상태 같은 괴로운 잠에서 깨어났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더 이상 잘 수는 없었다. 실컷 잠을 자고 마음껏 쉬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가 잠이 깬 것은 빠른 발자국 소리와 현관으로 통하는 문이 조심스럽게 닫혔기 때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천장 이곳저곳과 가구 위를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으나 방바닥 위의 그레고르 주위는 어두웠다. 그제야 비로소 귀중하다고 느끼게 된 촉각으로 불안하게 더듬어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문 쪽으로 기어갔다. 왼쪽 옆구리 어디에선가 상처가 불쾌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줄로 늘어선 작은 발들을 번갈아 절름거리며 기어야만 했다. 아침에 사고가 났을 때 발 하나가 몹시 상했기 때문에 발 하나만 상했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힘없이 질질 끌듯 기어갔다. 문 옆에까지 와서야 비로소 무엇이 자기를 문으로 이끌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음식 냄새였다. 거기에는 달콤하게 구미를 돋우는 우유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 흰 빵 조각이 둥둥 떠 있는 그릇이 놓여 있었다. 너무나 기뻐서 그는 웃을 뻔했다. 아침보다 훨씬 더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그는 곧 눈위까지 잠기도록 머리를 우유 속에 처박았다. 그러나 그는 쓰라린 환멸을 느끼며 머리를 다시 들어야만 했다. 그 자세로는 왼편 옆구리가 거북해서 먹기가 곤란했을 뿐더러 물론 애를 쓰면 먹을 수도 있었지만 평소에는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누이 동생이 일부러 들여놓아준 우유였지만 이제는 전혀 맛이 없었다. 그는 오싹 소름이 끼쳐서 음식을 외면하고 그릇에서 몸을 돌려 방 한가운데로 기어 올라왔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거실에는 전등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예전에 이맘때면 늘 아버지가 어머니나 누이 동생에게 석간신문을 소리 높여 읽어주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누이 동생이 늘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편지로 적어보내기도 했던 이 신문 낭독이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중단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틀림없이 집을 비우지는 않았을 텐데 주위가 너무나 고요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식구들이 조용히 지낼까?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하며 가만히 눈앞의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부모님과 누이 동생을 위해 이런 훌륭한 집에 필요한 세간 부치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자신이 대견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만사가 안정되고 풍요했던 생활이 갑자기 무서운 종말을 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이상 불길한 생각에 잠기지 않으려고 그레고르는 몸을 움직이며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 번은 옆에 있는 문이 또 한 번은 다른 쪽 문이 조금 열렸다가 닫혀버렸다. 누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망설이는 모양이었다. 그레고르는 주저하고 있는 손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으로 끌어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볼 작정으로 문 옆에 착 붙어섰다. 그러나 더 이상 문이 열리지도 않고 기다려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었을 때에는 모두들 방 안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가 한쪽 문을 열어놓고
다른 쪽 문들도 계속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반대로 자물쇠가 밖에서 채워져 있었다. 밤이 깊어서야 거실의 전등불이 꺼졌다. 그때야 그레고르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모두 발끝걸음으로 사뿐사뿐 멀어져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그레고르의 방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었지만 벌렁 누워있는 텅 빈 방이 싫었다. 5년 동안이나 살아온 방이었다. 그레고르는 거의 무의식 중에 몸의 방향을 바꿔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으나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등허리가 약간 눌리고 고개를 쳐들 수는 없었지만 소파 밑은 아주 아늑하고 편안했던 것이다. 다만 몸통이 너무 커서 소파 밑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밤새도록 소파 밑에 누워서 졸기도 하고 배가 고파 깨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걱정과 막연한 희망 속에 잠겨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언제나 결론은 똑같았다. 즉, 지금 당장 서투르게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며 가족들로 하여금 불편을 꾹 참고 최대한의 조심성으로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아직 날이 채 밝기도 전인 새벽녘에 그레고르는 굳은 결심을 시험해 볼 기회가 생겼다. 거실에서 이미 옷을 다 입은 누이 동생이 문을 열고 긴장된 표정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녀는 한참 뒤에 소파 밑에 있는 오빠를 발견하자 매우 놀라며, 아, 어떻든 방 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날아서 달아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밖에서 다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자신의 행위를 후회라도 했는지 다시 문을 열더니 마치 중환자 집이나 낯선 손님 옆에라도 있듯이 발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소파 가장자리까지 바짝 머리를 내밀고 누이 동생을 쳐다보고 있었다. 우유를 마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았는데 과연 누이 동생은 그것을 알아볼까? 드디어 눈치를 채고 입에 맞는 다른 음식을 갖다 주지는 않을까? 시키지 않아도 자진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로서는 누이 동생에게 그렇게 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대로 굶어 죽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은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누이 동생 발 밑에 몸을 던지고 다른 음식을 청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우유가 주위에 약간 흘러 있을 뿐 아직 거의 그대로 남은 걸 보자 몹시 놀란 것 같았다. 누이 동생은 곧 그릇을 들어 올렸다. 그러더니 손이 아닌 걸레 조각으로 싸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레고르는 우유 대신 무엇을 갖다 줄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가지고 온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누이 동생이 무슨 의미에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누이 동생은 오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골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낡은 신문지 위에 펴놨다. 오래되어서 썩어가는 야채가 있는가 하면 흰 소스가 그릇 주위에 말라붙은 저녁 식사 때 먹다 남긴 뼈도 있었다. 또 건포도와 편도 몇 알, 이틀 전에 그레고르가 맛이 없다고 한 치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한 조각의 빵과 버터 바른 빵,
버터를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 그 밖에 그레고르 전용으로 정해놓은 듯한 사발에 물을 떠다 주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앞에서는 그레고르가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급히 나가더니 느긋하게 먹어도 좋다는 사실을 그레고르에게 알리기 위해 밖에서 자물쇠까지 채웠다. 식사를 하려고 그레고르의 조그마한 발들이 꿈틀거렸다. 그의 상처는 어느덧 다 나은 것 같았으며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 부분은 그 자신도 매우 놀라웠다. 생각해보니 한달 이상이나 된 일이지만 칼로 손가락을 약간 베었는데 엊그제까지 매우 아팠었다. 혹시 감각이 둔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몹시 허기가 진듯 여러 가지 음식 가운데 우선 그의 구미를 바짝 당긴 치즈를 먹었다. 연달아 쉴새 없이 그리고 흐뭇한 나머지 눈물까지 흘리며 치즈, 야채, 소스 등을 차례로 먹어치웠다. 그런데 신선한 음식은 맛이 없었다. 냄새조차 맡기 싫었다. 그는 구미가 당기는 것을 옆으로 끌고 갔다. 이윽고 먹을 만한 것을 다 먹어치운 후 빈둥거리며 그 자리에 누웠을 때 누이 동생이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이는 얌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였다. 그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가 열쇠 소리에 깜짝 놀라 다시 소파 밑으로 부랴부랴 기어들어갔다. 누이 동생이 방 안에 머문 것은 잠시 동안이었지만 소파 밑에 들어가 있으려니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많이 먹어 배가 부풀어 오른 까닭에 비좁은 소파 밑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한 상태에서 쑥 튀어나온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까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한 누이 동생이 먹다 남은 찌꺼기뿐만 아니라 그레고르가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음식까지 마치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듯이 모조리 쓸어 모았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급히 통 속에 붓더니 나무 뚜껑으로 덮어들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누이 동생이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사지를 쭉 뻗고는 휴 하고 숨을 돌렸다. 그레고르는 매일 이렇게 식사를 했다. 한 번은 아침에 부모님과 하녀가 아직 잠을 자고 있을 때, 두 번째는 모두 점심을 먹은 다음이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낮잠을 자고, 하녀는 누이 동생의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밖으로 나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런 시간에 식사가 주어지는 걸 보면 식구들은 그의 식사 때를 피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았다. 물론 집안 식구들이 그레고르를 굶겨 죽이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그레고르의 식사에 관해서는 누이 동생의 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또 누이 동생도 식구들이 진력이 나도록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마음먹은 것 같았다. 첫날 아침 의사와 자물쇠 장수에게 뭐라고 하여 집에서 돌려보냈는지 그레고르는 전혀 알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레고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레고르 역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고 누이 동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누이 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녀가 가끔 한숨을 쉬거나 성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얼마 후 누이 동생이 자기를 보살피는데 약간 익숙해졌을 때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은 바랄 수 없었지만 가끔 친절한 맛이나 또는 친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레고르가 식사를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을 때
누이 동생이 어쩜 오늘 식사는 맛있었던 모양이네 하고 말했고 반대로 남겼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잦았지만 아, 또 그대로 남겼네 하고 쓸쓸한 표정을 짓기 일쑤였다. 그레고르는 새로운 소식은 어떤 것도 직접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옆방에서 말소리가 들리면 즉시 문 옆으로 달려가 온몸을 문에 바짝 대곤 했다. 특히 처음 며칠은 비밀스럽게 속삭이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것이 화제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이틀 동안은 계속 식사를 할 때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하고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외의 시간에도 언제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 누구도 혼자 집에 남아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을 그대로 비워둘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적어도 식구가 두 사람은 집에 남아 있었던 까닭이다. 하녀는 바로 첫날 이 사건에 관해서 그녀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내보내달라고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15분쯤 후에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녀는 내보내주는 것이 이 집에서 베풀어주는 가장 큰 은혜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하더니 이쪽에서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 어머니를 도와 요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식구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힘이 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식구들은 서로에게 식사를 권하면서도 먹지는 않고 한결같이 고마워, 많이 먹었어 라든가 그와 비슷하게 대답하는 소리를 그레고르는 자주 들었던 것이다. 술도 마시지 않는 것 같았다. 때로는 루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마시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며 마시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가져오겠다고 정답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으면 루이 동생은 아버지가 소문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그럼 관리인 아줌마를 보낼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 아버지가 커다란 목소리로 안 마신다니까 하고 엄숙하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맥주 이야기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첫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모든 재산 상태와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때때로 아버지는 작은 금고 속에서 증서라든지 장부 같은 것을 꺼내왔다. 그 금고는 5년 전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했을 때 겨우 건진 물건이었다. 아버지가 그 복잡한 자물쇠를 열고 찾아야 할 물건을 꺼낸 다음 다시 닫는 소리가 들렸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설명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레고르가 감금 생활을 시작한 이래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최초의 일이었다.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아버지에게는 돈이라곤 한 푼도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적어도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그와 반대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레고르도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그 당시 그레고르의 정신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로서는 식구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 파산의 불행을 가족들이 가능한 한 속히 잊어버리게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맹렬히 일하기 시작하여 보잘것없는 점원에서 영업직 직원이 되었던 것이다. 영업직 직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노력한 만큼 돈을 모을 수가 있고 일을 한 결과가 수수료 형식으로 즉시 현금으로 지불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돈을 집으로 갖고 와서
탁자 위에 늘어놓고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였다. 그때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 후에도 그레고르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때처럼 찬란한 시절은 돌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이나 그레고르나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게 되어서 가족들은 고마우면서도 당연한 마음으로 돈을 받았고 그레고르도 기꺼이 돈을 내놓았으나 서로 간에 각별히 따뜻한 감정은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누이 동생만은 아직도 그레고르와 가까웠다. 그와는 달리 누이 동생은 음악을 좋아했는데 기특하게도 바이올린 솜씨가 훌륭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누이 동생을 음악학교에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물론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것은 걱정도 하지 않았다. 그 비용쯤은 다른 수단으로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가 며칠 집에 머물 때면 누이 동생과 종종 음악학교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꿈에 지나지 않았다. 부모들이 이런 순진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그레고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엄숙히 선언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문에 꼿꼿이 기대어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도 현재의 자기 입장으로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그레고르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때로는 온몸이 노곤해져서 엿듣고 있기가 힘들어 부지중에 문턱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얼른 문을 꼭 붙들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로 인하여 야기 되는 어떤 나직한 소리라도 옆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경우 그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으레 또 무슨 짓을 하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문 쪽을 향해 말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끊어졌던 이야기가 소곤소곤 다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그런 대화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설명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데다가 또 이야기를 듣는 어머니 역시 무슨 말이건 첫마디에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을 엿듣고 그레고르가 분명하게 안 사실은 불운한 일이 한꺼번에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재산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과 그동안 손을 대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돈에 이자가 약간 불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밖에 그레고르가 매달 집에 가져온 돈도 전부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레고르 자신은 불과 2, 3굴덴 밖에는 용돈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조그마한 미천이 생겼다는 것이다. 문 뒤에서 그레고르는 머리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신중한 태도와 근검절약이 몹시 기뻤다. 사실 옛날에 그만한 여윳돈이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진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벌써 홀가분하게 그 직장에서 발을 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보니 아버지의 처사가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훨씬 나았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돈을 모아두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자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기껏해야 1년, 오래 간다고 해야 2년이나 살아나갈까? 더 이상 버텨나가기는 어려웠다. 즉, 그 돈은 애당초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남겨놓아야 할 정도의 금액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생활비만은 다른 방법으로 꼬박꼬박 벌어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몸은 건강했지만 이미 늙어서 5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활에 그리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지난 날을 고생만 하면서 지내다가 평생 처음 얻은 이 5년간의 휴가 동안에 몸이 몹시 뚱뚱해지고 동작도 둔해졌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어머니도 나이가 많은 데다 천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힘이 들어 이틀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놓고 소파에 누워 지내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누이 동생밖에 돈벌이 할 사람이 없었으나 그녀는 이제 겨우 17살 먹은 처녀였으므로 전적으로 그녀에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해온 생활이란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마음껏 잠을 잔 후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때로는 값싼 구경거리를 찾아다니거나 바이올린이나 켜며 지내는 게 고작이었으므로 그녀 역시 돈을 벌기는 애당초 틀린 것이었다. 옆방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레고르는 문 옆을 떠나 창옆에 있는 차디찬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너무나 부끄럽고 서글퍼서 몸이 후끈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소파 위에 누워서 가죽만 쥐어뜯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다. 때로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의자를 창가에 밀어다 놓고 창턱에 기어오르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그냥 의자에 몸을 의지한 채 창에 기대어 예전에 밖을 내다보며 느꼈던 해방감을 되씹어 보기도 했다. 날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노라니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들도 점점 희미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보이던 맞은쪽 병원이 끔찍이 싫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만일 한적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해지 같은 샬롯의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회색 하늘과 회색 대지가 서로 합쳐져서 지평선이 분간되지 않는 광야를 창을 통해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슨 일에나 세심한 누이 동생은 의자가 창가에 있는 것을 단지 두 번밖에는 발견하지 못했으면서도 방을 치우고 나면 번번이 의자를 창가에 밀어놓았다. 게다가 그때부터는 안쪽 창문까지도 열어놓곤 했다.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과 말을 할 수 있어서 자신을 위해 애쓰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누이 동생의 봉사를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레고르는 몹시 속이 상했다. 물론 누이 동생은 될 수 있으면 불쾌한 기분은 씻어버리려고 애썼고 시일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졌다. 그리고 그레고르 역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모든 일을 훨씬 정확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이 동생이 들어오기만 해도 쫙 소름이 끼쳤다. 예전 같으면 그레고르의 방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온갖 주의를 다하던 누이 동생도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을 겨를도 없이 곧장 창가로 뛰어가서 숨이 막힌다는 듯이 성급히 창문을 열어젖혔다. 제 아무리 추운 날이라고 할지라도 잠시 창가에 서서 심호흡을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뛰어다니며 수선과 소란을 떠는 바람에 누이 동생은 하루에 두 번씩 그레고르를 겁먹게 만들었다. 그녀가 방 안에 있는 동안 그는 계속 소파 밑에서 떨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누이 동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그레고르의 방에서 창문을 닫은 채 일할 수만 있었다면 누이 동생은 자기를 이런 일로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 무렵 누이 동생은 그레고리의 모습을 보고도 새삼스럽게 놀라거나 하지는 않았다. 누이 동생이 다른 때보다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꼿꼿이 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레고르와 마주치고 말았다. 누이 동생은 그런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자 기겁을 했다. 그레고르는 자기가 창가에 서 있어서 누이 동생이 창문을 여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설사 누이 동생이 방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누이 동생은 방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며 문을 닫았다.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그레고르가 누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뜯으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다. 물론 그레고르는 곧 소파 밑에 숨어버렸는데 그녀가 다시 찾아온 것은 점심때쯤이었다. 그날 그녀는 다른 때보다 훨씬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레고르의 끔찍한 꼴을 본다는 것은 누이 동생으로서는 여전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파 밑에 불쑥 나와 있는 자기 몸뚱이의 일부를 힐끗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것은 누이 동생이 어지간히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누이 동생에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등에 이 작업에 꼬박 4시간이나 걸렸다. 혼니부를 덮었다. 이제는 누이 동생이 아무리 몸을 굽히고 들여다본다 해도 보이지 않도록 꾸며놓았다. 만일 혼니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누이 동생이 걷어치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레고르가 재미삼아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이 동생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이 동생은 혼니불이 놓인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언젠가 그레고르는 누이 동생이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려고 머리로 혼니불을 약간 들추고 보았을 때 누이 동생은 감사의 뜻이 어린 눈초리로 힐끗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 두 주일 동안은 부모님도 감히 그의 방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누이 동생이 하고 있는 일을 몹시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누이 동생은 그들에게 하잘 것 없는 계집애라고 생각되었던 존재여서 누이 동생에게 늘 화만 냈으나 이제 그레고르의 방에서 소재를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누이 동생이 방에서 나오면 방안이 어땠는지, 그레고르가 무엇을 먹었는지, 거동이 어땠는지, 조금 좋아지는 징조가 보였는지에 대해 물었다. 누이 동생은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레고르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아버지와 누이 동생이 어머니를 만류했다. 그 이유를 그레고르는 조심스럽게 들었고 자신도 그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거듭해서 우기자 마침내 억지로 붙들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레고르를 만나야겠어요. 누가 뭐래도 그 애는 내 자식이니까요. 가엾은 아이라는 걸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면 그레고르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가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뭐니 뭐니 해도 어머니는 누이 동생보다 모든 일을 훨씬 더 잘 돌봐줄 것이었다. 누이 동생의 마음 씀씀이를 고맙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아직 어린애니까 소녀다운 가벼운 기분으로 이런 힘든 일을 맡게 된 것뿐이었다.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 그레고리의 소원은 이내 이루어졌다. 그는 부모님이 상심할 것을 염려해서 낮에는 창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겨우 2, 3평방미터밖에 안 되는 방바닥을 기어다녀 봤자 별수 없었고 가만히 누워 있자니 밤에도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 식사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벽이나 천장을 가로세로 또는 위아래로 기어다니면서 기분을 전환시켜 보려고 애썼다.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좋았다. 방바닥에 누워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숨도 자유롭게 쉴 수 있고 그때마다 가벼운 진동이 온몸에 퍼졌다. 때때로 그는 매우 흐뭇한 기분으로 방심 상태에서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무심코 발을 떼는 바람에 방바닥에 철썩 떨어져 스스로도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과는 달리 요령이 생겼기 때문에 그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은 없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혼자서 고안한 이 새로운 취미를 금세 알아챘다. 그는 기어다닐 때 여기저기에 찐득찐득한 점액 자국을 남겼던 것이다. 그래서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될 수 있는 한 넓은 데서 기어다닐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가구들, 즉 옷장과 책상을 치워버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혼자서 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감히 도와달라고 청할 수도 없었고, 또 하녀도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았다. 16살인 이 하녀는 사실 예전의 하녀가 나간 후로는 모든 일을 도맡아서 끈기 있게 참아왔으나 부엌은 꼭 잠가두고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용무로 주인이 부를 때만 문을 열겠다고 미리 허가를 받아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어머니를 불러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그레고리의 방 앞에서 목소리가 뚝 그쳤다. 물론 누이 동생은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안내했다. 그레고르는 부랴부랴 혼니부를 깊숙이 뒤집어 쓰고 더 많이 주름을 지어 보였기 때문에 혼니불 전체가 소파 위에 던져진 물건처럼 보였다. 그레고르는 이번에도 혼니불 밑에서 내다보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었으나 결국 단념하고 말았다. 그저 어머니가 와준 것만도 기쁠 따름이었다. 들어오세요. 오빠는 보이지 않아요. 누이 동생이 이렇게 말했다. 분명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끄는 게 틀림없었다. 연약한 두 여자가 그 무거운 옷장을 이제까지 놓였던 자리에서 밀어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누이 동생이 거의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몇 번이나 주의를 줬지만 누이 동생은 끝내 듣지 않는 것 같았다.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15분 정도는 지났다고 생각될 즈음에 어머니가 말했다. 이 옷장은 여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니?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는 일을 끝낼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리고 이 옷장을 방 한가운데 놓아두면 그레고르가 다니는데 방해가 될 테고 또 가구들을 죄다 치워버리는 것을 그레고르가 좋아할지 우리로서는 모르지 않니. 차라리 예전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옷장을 치우고 텅 빈 벽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서 못 견디겠어. 그레고르도 오랫동안 이 가구들에 정이 들었을 테니 방안이 텅 비면 틀림없이 무척 쓸쓸할 거야. 그러니 그대로 두어야겠어. 어머니는 속삭이듯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그레고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에게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나 않을까 염려된다는 듯한 태도였다. 어머니는 그레고르가
설마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가구를 치워버리면 마치 우리가 그 애의 회복을 완전히 단념하고 더 이상 그 애를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겠니? 방은 전과 같이 놓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그레고르가 병이 다 나아서 사람으로 되돌아왔을 때 방안이 전과 변함이 없으면 그동안의 일을 훨씬 잊어버리기 쉬울 것 아냐. 그레고르가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루한 생활을 하며 두 달이 지나는 동안에 틀림없이 머리가 돌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방이 텅 비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은 머리가 돌았다고 설명할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구를 모조리 치워버린 방이면 물론 자유롭게 사방으로 기어다닐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곧 인간으로서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대대로 물려받은 가구가 기분 좋게 놓여있는 아늑한 방을 동굴로 만들려는 생각을 한단 말인가. 사실 이미 자신의 과거는 거의 잊어버리지 않았던가. 다만 지금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역시 아무것도 치워선 안 되었다. 모두 그대로 두어야 했다. 가구가 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없애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가구가 있기 때문에 기어다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에게 이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이 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그레고르의 문제가 논의될 때 누이 동생은 을의 중간 조종자 역할을 했다. 특히 그의 사정을 아는 데는 부모님보다 훨씬 나았던 것이다. 누이 동생이 그렇게 자부한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 처음에는 옷장과 책상을 치워버리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는 그것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소파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모조리 치워버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누이 동생이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게 된 것은 소녀다운 반항심이나 최근에 겪게 된 불행의 쓰라린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누이 동생은 그레고르가 기어다니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나이 또래의 소녀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맹목적인 고집스러움도 작용했다. 그러한 정열은 언제나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는데 그 심리가 이번에도 그레텔을 유혹해서 이제까지보다 더 그레고르의 입장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텅 비어 있는 방에 그레고르 혼자만 있다면 그레테 이외에는 감히 그의 방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누이 동생은 자기의 결심을 번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겁을 먹은 듯 보였다. 어머니는 묵묵히 있더니 옷장을 밖으로 내놓으려는 누이 동생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옷장은 없어도 지낼 수 있지만 책상만은 남겨두어야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헐떡이며 옷장을 밀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그들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먼저 방으로 돌아왔다. 그레테는 아직도 옆방에서 옷장에 매달려 가구를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으나 옷장의 위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여태껏 눈여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기절에 까무러칠지도 몰랐다. 그래서 당황한 그레고르는 재빨리 소파의 다른 쪽 모퉁이로 뒷걸음질 쳤으나 그때 혼니볼 앞쪽이 약간 움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주의를 돌리기에는 충분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멈칫하더니 순간적으로 잠시 서 있다가 이윽고 옆방의 그레테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레고르는 별다른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단지 두서너 개의 가구를 옮길 뿐이라고 몇 번이고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드나드는 소리와 나직하게 서로를 부르는 소리, 마룻바닥에서 가구가 찍찍 끌리는 소리가 섞여 들려 그는 사방에서 밀어닥쳐오는 위협을 느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머리와 발을 움츠리고 몸을 바닥에 꼭 댄 채 가만히 있었으나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방을 완전히 비우려 하고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수공용 실톱과 그 밖의 모든 도구들이 들어있는 옷장은 벌써 밖으로 내놓였다. 다음으로 그들은 바닥에 박혀있는 책상을 흔들고 있었다. 그 책상은 상과 대학생으로, 중학생으로, 그보다 훨씬 전에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숙제를 했던 곳이었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이미 그로서는 두 여자들이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두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조심스런 발소리뿐이었다. 그는 소파 밑에서 기어 나왔다.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마침 옆방에서 옮겨놓은 책상에 기대어 잠시 숨을 돌리던 중이었다. 그러고는 우선 어디로 갈 것인지 망설이면서 네 번이나 기어가는 방향을 바꿨다. 그는 어떤 가구를 남겨놓아야 할지 자신도 판단할 수가 없었다. 그때 이미 텅 빈 벽에 온통 털가죽으로 몸을 감싼 뚱뚱한 여인의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재빨리 기어 올라가 유리 위에 몸을 바짝 붙였다. 유리에 몸이 꼭 닿았기 때문에 후끈거리던 배가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레고르가 온몸으로 가리고 있는 이 그림만은 적어도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거실로 통하는 응접실 문 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그들은 잠시 쉬었다가 곧 다시 돌아왔다. 그레테는 힘이 빠진 어머니를 거의 껴안다시피 부축하고 있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치울까요? 그레테가 말하면서 두리번거렸다. 그때 그레테의 시선과 벽에 붙어있는 그레고르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마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쓰는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주위를 돌아다 볼 수 없도록 얼굴을 어머니 쪽으로 돌리며 침착성을 잃고는 앞뒤 분간도 하지 못하며 말했다. 가요. 잠깐만 거실로 돌아가요. 그레고르도 그레테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벽에서 쫓아내려는 것이었다. 어디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보라지. 그는 그림 위에 달라붙은 채 그림을 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림을 내주느니 차라리 그레테의 얼굴에 뛰어내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레테의 말은 도리어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어머니는 옆으로 걸음을 옮기다가 꽃무늬 벽지 위에 커다랗고 누런 반점을 발견하자
그것이 그레고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도 전에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뭐니? 저게 뭐냐? 어머니는 두 팔을 쫙 벌리고 절망한 듯이 소파 위에 쓰러지더니 더 이상 꼼짝달싹도 못했다. 그레고르! 누이 동생은 주먹을 휘두르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면서 이렇게 외쳤다. 이 말은 그가 변신한 이래 누이 동생이 직접 그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게 할수 있는 각성제를 찾으려고 옆방으로 뛰어갔다. 그레고르도 도와주고 싶었다. 그림은 아직 구해낼 수 있었으므로. 그러나 그가 유리에 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몸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도 옆방으로 기어갔다. 예전과 같이 누이 동생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당하고 보니 충고는커녕 누이 동생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누이 동생은 여러 가지 병들을 휘젓고 있다가 무심히 뒤를 돌아다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바람에 병 하나가 마루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 깨어진 조각 하나가 그레고르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부식제 같은 약물이 그의 몸에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그레테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여러 개의 약병을 손에 들고 어머니에게로 뛰어갔다. 그러고는 발로 문을 탕 하고 닫았다. 그레고르는 어머니에게서 차단된 것이다. 어머니는 그레고르의 잘못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것 같았다. 그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 옆에 붙어 있어야 될 누이 동생을 자기가 들어감으로써 쫓아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자책감과 근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리저리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벽과 가구와 천장을 마구 기어다녔다. 어느덧 방 전체가 자신의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 것을 느낀 그는 절망한 나머지 마침내 큰 책상 위에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다. 그레고르는 힘없이 누워 있었다. 주위는 고요했다. 아마도 좋은 징조 같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물론 하녀는 부엌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레테가 문을 열러 나가야 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의 첫 마디였다. 그레테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그레테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어물거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기절하셨어요. 그러나 이젠 괜찮아요. 글쎄, 그레고르가 기어 나왔지 뭐예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늘 말하지 않더냐. 여자들이란 도대체 사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 이 꼴이지.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너무나 간단한 보고로 아버지가 그레고르가 난폭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레고르는 우선 아버지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했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설명할 시간 여유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가능성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방문 옆으로 재빨리 기어가서 문에다 몸을 바짝 기댔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는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그레고르가 자기 방으로 곧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쫓아보낼 필요가 없음을 알수 있었다. 단지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러한 그레고르의 세심한 생각을 배려해 줄 기분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노와 희열이 뒤섞인 묘한 목소리로 그래 하고 소리쳤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버지는 이제껏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모습이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리저리 기어다니기에 정신이 팔려서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 모르고 지내는 형편이긴 했지만. 그러니 달라진 집안 사정과 부닥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란 말인가? 전에 그레고르가 상점일로 여행을 떠날 때면 피로에 절어 침대에 푹 파묻혀 누워있던 바로 그 아버지란 말인가? 또 그가 저녁에 돌아올 때면 잠옷을 입은 채 안락의자에 앉아서 자기를 맞아주던 바로 그 아버지란 말인가? 그때의 아버지는 잘 일어서지도 못한 채 반갑다는 표시로 두 팔만 쳐들고 맞아주었었다. 일요일이나 큰 축제날 등 1년에 두서너 번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할 때는 걸음이 느린 그는 그레고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곤 했었다. 그때 그는 낡은 외투를 몸에 두르고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갔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면 언제나 걸음을 멈추고 함께 따라가는 가족들을 자기 가까이 불러모으곤 했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그 아버지는 지금 단정한 자세로 똑바로 서 있었다. 마치 은행의 수위들이 입고 있는 옷처럼 노란 금단추가 달려있는 파란 빛깔의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윗도리의 칼라 위로 나온 턱은 두 겹으로 겹쳐져 있었다. 새까만 눈썹 밑에는 생기 있고 초롱초롱한 눈이 번쩍였으며 전에는 거칠고 더부룩했던 흰 머리칼도 단정하게 가르마를 타서 빗어내린 듯 머리에 착 붙어서 번지르르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제모를 내던졌다. 제모에는 노란 금실로 큰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것은 은행 마크가 틀림없었다. 제모는 아치형의 곡선을 그으면서 소파 위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기다란 제복 윗옷에 옷자락을 활짝 뒤로 젖히고 두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채 못마땅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레고르를 향해 걸어왔다. 스스로도 무얼 하려는지 모르는 것 같은 아버지가 여느 때와는 달리 발을 번쩍 쳐들며 걸어오자 그레고르는 유달리 큰 구두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레고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첫날부터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서면 멈추고 아버지가 움직이는 기색이 보이면 앞으로 피해 달아났다. 이렇게 그들은 별다른 소동도 일으키지 않은 채 벌써 몇 번이나 방 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동작이 느렸기 때문에 추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만일 벽이나 천장으로 도망을 치면 특별한 악의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아버지에게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는 잠시 마룻바닥에 머물러 있기로 했다. 어쨌든 그레고르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생활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한 발짝 옮겨놓는 동안에 자기는 무수한 운동을 해야만 되었기 때문이다. 벌써 숨이 가쁜 것을 느낄 정도였다. 변신하기 전에도 그는 사람으로서 튼튼한 폐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숨이 찬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는 기어가려고 안간힘을 다해 비틀거리고 있는 동안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마룻바닥을 기어서 도망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유롭게 벽을 기어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생각해낼 수조차 없었다. 게다가 벽면에는 정성을 들여 조각한 가구류 때문에 생긴 자국으로 군데군데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이 많았다. 바로 그때 옆으로 무엇인가가 날아오더니 그의 앞으로 굴러갔다. 그것은 사과였다. 연달아 두 번째의 사과가 날아왔다. 그레고르는 겁에 질린 나머지 그만 그 자리에 발을 멈췄다. 앞으로 달아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과로 자기를 때리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찬장 위에 있는 과일 접시에서 사과를 꺼내 호주머니에 가득 넣고는 연달아 던졌다. 이 빨간 사과들은 마치 전기장치처럼 마루 위를 대굴대굴 굴러다니며 서로 부딪히기도 했다. 살짝 던져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을 스쳤지만 다치지는 않고 빗나갔다. 그러나 다음에 날아온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을 정통으로 맞히고 말았다. 뜻밖의 받은 심한 고통을 자리를 옮김으로써 가시게 할 수 있으리란 듯이 그레고르는 천천히 앞으로 몸을 밀고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온 감각이 산란해져 그 자리에 뻗어버렸다. 마지막으로 힘없이 감기는 눈꺼풀 위로 자신의 방문이 화닥닥 열리며 비명을 지르는 누이 동생 뒤에서 어머니가 속옷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기절했을 때 숨을 쉬기 좋게 하기 위해 어머니의 옷을 벗겨놓았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그때 풀려진 치마와 윗도리가 하나씩 연달아 마룻바닥에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흘러내린 치마와 속옷을 비틀거리며 밟으면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꼭 껴안았다. 그때 그레고르의 눈은 이미 감긴 상태였다. 아버지의 뒷머리를 붙잡고 그레고르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흐느꼈다.